많이 어려울수록 희망을 꿈꿔야 됩니다. 그 희망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관계에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행정이 시민들 속에 희망과 믿음을 줄 때 저희들의 공동체는 다시 복원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라고 봅니다. 이제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늘 어려웠던 한 해가 가고 새로운 새해를 준비할 때 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 더불어 미래를 꿈꾸는 그런 준비가 함께 마음으로 열려지기를 기원합니다. 고맙습니다.